아무도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네요. 우리가 책임지게 해야죠. 죽었다니 다행이다. 3년 전에 이혼했다고? 김양희 사건도 그때잖아. 저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? 3년 전 일이요. 병원에서 온 역학조 사건인데요. 3년 전부터 원인 미상의 호흡기 질환이 있었대요. 지금 환자들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바이러스가 돌면 공포 마케팅으로 여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성국이 형 계시죠? 성국이 형! 우리가 남이가...